왔다! 왔어!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. 오늘은 용문산 관광단지에 있는 천년이 넘은 언행나무를 보러 가겠습니다. 속설에 의하면 이 언행나무는 신라의 마지막 황태자 마이태자가 심었다는 이야기가, 오상대사가 심었다는 이야기가, 중국에서 은행나무를 들여와서 심었다는 이야기 등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설밖에 없습니다.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은행나무가 용문산 용문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. 자 보시죠. 이렇게 보입니다. 엄청납니다. 그냥 아름다리 이런 이야기로 통하지 않습니다. 최소한 1200년은 된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. 쭉 구경하겠습니다. 볼 수 있... 거대한 은행나무 옆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만 아주 작아 보이죠. 저렇게 큽니다. 이왕 비싸 여기 천년 넘은 은행나무를 본 이상 용문사 절도 한번 쭉 구경을 하면서 오늘 용문산 관광단지를 구경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찰에 오면은 가끔 보답을 얻는 때가 있어요. 어떤 횡재자의 이거지, 횡재. 자, 이 사찰에 대들보, 대웅전도 보이고요. 탑도 보이고, 주변 구석구석 다 보입니다. 쭉 구경하시겠어요?
자, 이렇게 용문산, 용문사 구경거리를 쭉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있습니다. 더문더문 사람들이 보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용문사 입구에 있는 천년 넘은 은행나무를 구경하였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